안녕하세요, 현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좁은 방을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인데요. 졸업 토익 때문에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졸려. 리스닝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익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졸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뛰어서 지난주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난 10월에 봤던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기준 점수를 넘어서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듣는 겁니다. 아닌가? 잤나? 야, 일어나. 그렇지. A chalkboard is being raised. 열심히 쉐도잉도 했네요. Some people are attending a presentation. A man is leaning against the doorway. 점점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All of the seats are occupied. All of the seats are occupied. 증세가 심각해집니다. 그만. 그만. 요즘에는 아이패드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어요. 두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일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어플을 활용해서 알차게 보냈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제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방은 정말 작습니다. 침대 하나만 놓아도 거의 꽉 찹니다. 고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벙커 침대입니다. 제 방을 살려준 잇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책상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컴퓨터를 설치해놨는데요. 선물 받은 화분도 올려놓고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것들도 올려놓습니다. 모니터 받침대를 활용하면 아래 공간도 쓰고 위에 자주 쓰는 도구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아날로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구분해놨습니다. 책상이 굉장히 넓지 않나요? 이 책상은 이케아에서 산 벙커 침대와 한 세트입니다. 제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했고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상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던 복합기는 책상 밑으로 옮겼습니다. 반대편에는 책꽂이와 수납장이 있는데요. 이 수납장 위에는 작은 소품들과 그리고 자주 쓰는 제품들을 올려놨습니다. 페브리즈와 온수매트에 쓸 물을 항상 구비해놓고 아버지와 제 사진도 있네요. 젊었을 때 모습이 지금의 저와 좀 닮은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1,000원 주고 뽑은 지방이도 있네요. 모자 같은 건 여기 올려놓고 화장품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이 면도기는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제품을 샀는데 너무 좋아요. 간단한 헤어 제품과 로션 등을 올려놨습니다. 안 쓰는 것들은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밑에는 바지를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안 쓰는 가방이나 돗자리 같은 걸 놨고요. 회색 천으로 지저분한 책꽂이는 가려놨습니다. 건축학과 5년 동안 남은 모형이 저거 하나뿐이네요. 졸업작품 모형에 껴놨던 조명은 지금 홈테리어용으로 쓰고 있고 여자친구가 선물로 줬던 엽서도 있습니다. 제 별명인 올라프. 그리고 이건 나우라는 브랜드의 포스터인데요.
메시지가 참 좋거든요. 이거는 제로스페이스에서 샀던 세계지도, 예전에 참여했던 연극의 포스터입니다. 방을 나가기 전에 거울을 항상 보고 나갑니다. 겨울에만 집에 들어와 있는 화분입니다. 날이 따뜻할 땐 바깥에 있거든요. 자, 이제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메인 공간인데요. 온수매트도 설치했답니다. 이제 추워졌어요. 그리고 이건 모기장인데요. 모기장을 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11월인데도 아직도 모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새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수평적으로는 쓸 공간이 없지만 수직적으로는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벙커 침대를 활용하면 위에서는 잠을 자는 데만 공간을 쓰고 밑에는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약간 기숙사 같기도 하죠. 이불은 다음에 예쁜 걸로 사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굿입니다. 아늑한 제 방. 이렇게 치우고 찍으니까 너무 좋네요. 바닥에 누워서도 스트레칭 같은 거 할 공간은 충분합니다. 좁은 공간을 넓게 쓰시고 싶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벙커 침대를 활용해서 다른 생활 공간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